요약하자면 이번 본초밥은 저를 위해서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예요. 먹고 싶다, 그런데 마르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다이어트 결심하지만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3시간이잖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정말 극도로 제한하고 단백질 식이섬유만으로 식단 짜는 극단적인 사례 아마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탄수화물을 제외한 영양소로만 식단 짜가지고 장기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요요는 물론이고 영양 불균형 때문에 피로, 감기, 두통, 탈모, 월경 없어지고 불면증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수 있습니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특히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게 다이어트 할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잘 먹었는데 그런데 살 빠지는 그런 본초밥, 다이어트 밥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오곡, 보리, 현미, 차조, 비장, 검은콩에다가 제가 율무하고 비장의 팥이 들어가는 칠곡밥을 해드릴 거예요. 이 율무하고 팥을 함께 먹게 되면 체내 노폐물 배출하는 효과가 두 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몸에 붓기, 체지방 빠지면서 근육량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의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5곡에 이 2곡을 더한 다이어트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쌀한 컵은 미리 계량해가지고 여기 소스를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잘 불려놓은 지금 현미, 그다음에 보리, 수수, 기장, 검정콩이 워낙 해독작용이 좋잖아. 그다음에 주인공 율무, 붓기를 쫙쫙 빼주는, 헛살 빼주고 밥 포만감 있게 해주는, 그다음에 팥, 좀 팥물 다이어트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팥을 미리 조금 삶아놨어요. 약간 설컹거릴 정도의 식감으로. 밥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팥을 좀 많이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계량해 놓은 쌀한 컵하고 지금 섞은 칠곡을 같이 구워줘요. 그 다음에 이미 많이 불려놨기 때문에 물은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찰박할 정도로만, 찰박찰박할 정도로만. 되고 있어요. 지금 파채를 삶으실 때는 먼저 5분 삶고 1000분 버리세요. 그 뒤에 10분간 삶아주고 나서 20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율무는 최소한 한 7~8시간 불려놓는 게 좋아요. 이 불린 오곡에 율무하고 삶은 팥을 1대1의 비율로 듬뿍 섞어주시고 물을 잡아주는데 평소보다 물을 약간 적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미리 불려놨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이 팥은 적소두라고 해가지고 성질이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고 약간 독을 없애는데 몸 안에 있는 수독,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소변도 잘 나오게 하고 몸이 굳는 것을 치료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래전부터 이 팥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서 붓기 빼내는 데 효능이 있는 복합당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팥에는 칼륨이 바나나의 무려 4배 정도, 그 다음에 쌀보다 10배나 풍부하기 때문에 짠거 먹었을 때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될 수 있게 도와줘서 붓기를 빼줄 뿐만 아니라 이 팥껍질에 사포닌이 많이 있잖아.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이뇨작용을 부종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팥 속에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서 당이라든 지방질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우리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팥의 놀라운 효능 때문에 왜 한때 팥물 다이어트 열풍 불기도 했는데 팥과 함께 먹으면 부종과 다이어트 더큰 효과를 보시는 잡곡이 바로 율무예요. 이 율무는 성질이 차고 달고 무독하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기침에도 좋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가벼워지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돋치는 그런 곡물입니다. 근육통도 치료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뇨작용이 있고
피로미용에도 좋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특히 이 율무에 덱스트린 성분이 많아서 장 운동을 도와서 장의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서 장 기능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무에는 아밀라아제 활성을 억제해서 우리가 단순당에 해당하는 이런 탄수화물만 이렇게 먹었을 때 탄수화물의 분해를 저해하고 너무 많이 섭취한 탄수화물이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얘가 막아줘요. 그래서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뜨려주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알려졌던 렙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방 조직의 성장을 막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탁월한 게 바로 율무예요. 사실 약 처방할 때도 율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이어트 약 처방할 때도. 특히 율무하고 파츠를 함께 먹게 되면 체내 노폐물 배출하는 효과가 두 배로 증진시켜준다는 것. 이제 밥이 다 된 것 같아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이어트 밥은 맛이 있을지 없을지 볼게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매일 먹는 밥인데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와우 이렇게 밥이 됐어요. 제가 펴서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사실 다이어트 밥이면 밥이 맛이 없으실 줄 아는데 사실은 너무 맛있어서 입맛이 좀 나는 맛이에요. 맛은 먹어볼게요. 팥에서 약간 달콤한 향이 나고요. 율무가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게 식욕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식욕을 돋웁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포만감 느끼실 수 있고 이 다이어트 밥은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두 끼 이상 드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다만 율무하고 팥은 다 약간 냉성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좀 오히려 게스트하고 약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 능력에 따라서 적당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밥 성공입니다.